지난번 강의 시간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지 죄가 많은 곳에 성내는 분이 아니다. 자, 그래서 성내는 분이 아니니까 그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죄인을 벌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 네. 다 그 이상구 박사의 추측이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네,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정죄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 안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 아니면 정죄가 없는 곳이고 예수 밖이면 정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과 밖의 차이는 뭐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고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건 1,200만이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들은 다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밖에 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나중에 구분한다. 라고 할 때 뭐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보는 사람인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자연이 어떻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까? 네. 조건적 차원에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적 차원에서 구분하면 그게 뭐가 돼요? 말 잘 듣는 놈인가? 안 듣는 놈인가? 이거를 구분한다는 걸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한,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믿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뭐예요? 않는다. 왜 정죄하지 않아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죄가 많을수록 뭐예요?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분이니 그럴까?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러면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마음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 마음이 스칠 때는 왜 그런 마음이 스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감동하면 어떻게 돼요? 와,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뭐예요? 물론 살아야지. 이것이 이제 감동. 그 감동은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감동케 하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시킬 것이냐? 아니면, 분명히 성령은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반대 세력. 악령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면 마음대로 뭐 살아도 되겠네. 이런 엉뚱한 결론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그 교인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네.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고,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뭐요? 받았다.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허, 그 대박이네? 아무렇게는 살아도 되겠네? 네. 이렇게는 되시지 뭐요? 말라. 즉 이렇게 되시지 말라는 말은 누구를 선택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악령들의 잡신들의 속삭임을 받아들이시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감동이 부족하구나. 감동이 부족한 이유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직도 뭐예요? 부족하구나. 그 부족함은, 여러분, 부족함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함은, 부족해도 문제가 없다. 아이고. 참 믿음이 대단하시네. 네. 네. 맞습니다. 부족하다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도우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강한 사람을 더 자꾸 이 조건적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 그것도 이상구 박사 추측이 아닌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요? 받아들이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하다는 한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이다? 여기 보면 의심이 과연 내가 영생을 받은 것인가? 그렇죠?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거 너무 아직도 부족한데 이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사실인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긴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믿어지지가 않고 자꾸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뭐가 가는 거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심하는 바를 뭐요? 비판을 하지 말라. 왜 그렇게 자꾸 의심을 해? 하고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거 참 재밌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일부 세미나에서 음식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어떤 생선은 먹고 어떤 생선은 먹지 말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느러미가 그리고 비늘이 있는 생선은 먹을 수 있지만 없는 것들은 가증, 너희들에게 가증한 것이니 먹지를 마라. 그리고 이제 고기에도 양고기, 소고기는 뭐예요? 먹을 수도 있지만 돼지고기나 이런 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쫙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에 그 레위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지를 뭐예요? 않았습니다. 그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먹으면 이제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야. 정죄 받고 뭐예요? 벌 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슬람에 가면 이슬람 교도들도 구약 성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것은 다 같이 믿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꼭 같은 그 음식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마호멧이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도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뭐예요? 안 먹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뭐 그런 거 저런 거 돼지고기 가릴 필요 없이 뭐예요? 다 먹을 수 있다. 저 무슨 말이요? 믿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다. 이제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인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거, 소위 가증한 음식을 먹지를 뭐예요?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 철저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듭나게 되었어. 거듭나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확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철저히 조건적인 율법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즉 그리스도 뭐요? 예수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글을 보면 맨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꾸 이렇게 말해. 왜? 나는 옛날에는 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예. 그래서 내가 안에 들어와 보니,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졌다. 내가 이러다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의심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은 어떤 여건이라야만 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보장성, 그렇죠. 보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변이라야 돼. 이게 자꾸 왔다 갔다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못 믿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이라야 돼. 예. 거기다 조건을 자꾸 붙이면 내가 과연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없는지, 예. 이걸 의심하게 되는 거죠. 변하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나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보장이 안 되어 있다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는 불변입니다. 구원은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취소할지도 모른다. 또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불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러면 믿다가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게 없게? 그렇죠. 있습니다. 자, 어쩌니 봤잖아요. 알렉산더와 뭐예요? 어메네요. 그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뭐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변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안에 있다가 어디로 나가? 밖으로 나가면 그 구원이 없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불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 인간은 예수님을 딱 받아들였을 때 칵 죽어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직행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암 안 나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렇죠. 그래야 낫는다고. 그렇죠? 죽어도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서 내가 잃어버릴 거 뭐예요? 하나도 없다. 우린 자꾸 세상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죽으면, 빌딩 하나 사놓은 거, 그거, 세 받아서 편안하게 살 텐데, 그거 못하겠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손해지. 그러면 두려워져.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다가 실수한 사람도 성경에 나와요.
그 예수님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제 너는 다살았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더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더 살고 싶냐? 그럼 그렇게 하자. 즉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소원대로 더 살게 해줘요. 그러다가 그 더 사는 기간에 큰 실수를 보고 그래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세상은 사실상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것이고, 또 내가 맞이한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을 아직도 안 받아들인 사람에게 전하는 데 필요한 삶이지. 뭐 여기서 뭐 출세를 하고 그거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닌 삶입니다. 기분 나빠요. 사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말이야, 이 암만 안 걸렸어도 참 지금 5년만 지나서 은퇴 탁 하고 여행 탁 당기고 이렇게 살락했는데 아이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거죠. 내가 그렇게 돼서 돈 팍 벌어가지고 이야 그래서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뭐 치고 싶은 골프 다 뭐 실컷 치고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팍 죽었다. 70세. 그거 큰 문제입니다. 왜 문제예요? 네? 그렇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으니까. 왜 하나님 못 만났어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머리가 상당히 그런 거를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은 자꾸 성공시켜요. 사업 손대는 쪽쪽 뭐. 와, 또 벌었어, 또 벌었어. 이래가지고 뭐예요? 진짜 찾아야 될,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할 관심이 없도록 만들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탁 사고를 한다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탁 보면요, 이 암 환자들은 착하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돌려보세요. 여러분, 암 환자들은 야, 이 새끼 나봐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새끼 나봐 죽여버린 태아 막 그러고 막 남의 돈 갈취하고 뭐 이러면 잘 살아. 미스터 피자처럼. 뭐 수십억씩 뭐. 근데 그런 분이 이야 나는 성공했다 하고 살다가 이제 구치소 들어갔대요. 거기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게 이게 뭐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구치소 들어가가지고 자
이게 몇 년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감옥 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자. 이렇게 되면 참 하나님이 준 기회가 뭐예요?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생 아닙니까? 생명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놓고 현실에 딱 오면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것이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느냐에 대하여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거 계산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날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바랄까요? 모르기를 바랄까요? 예? 네? 모르기를 바랍니다. 응? 모르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면 분명히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재림해서 다시 올 날은 천사들도 모른다. 그 다음에 뭐요? 나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뭐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는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줘. 천사들한테도 안 가르쳐줘.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아들이나 천사나 또는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모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모르기를 원한다면 알 때 폐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도움이 된다면 왜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맞죠? 네. 사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그 성경은 우리들의 구원을, 하나님과 우리들의 혼인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그래서 그래서 맨 끝에 가면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저 끝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에 탁 가서 하는 게 뭐예요? 혼인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전 과정을 결혼 과정으로 딱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을 성소 제도를 통해서도 보여주지만 또 한 제도는 결혼 제도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그 결혼 제도를 딱 보면 그 유대인의 그 성경의 결혼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참 신부 집을 찾아와서 다 포도주를 이제 얘기를 쭉 나누고. 그래서 포도주를 따릅니다. 따르면
그 신부가 그 신랑이 마음에 뭐요? 들면 신부는 그 신랑이 따온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면 신부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랑은 신부 아버지한테 신부 값을, 지참금을 뭐예요?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아버지로부터 뭐예요? 사요. 그 순간 신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딸이 뭐예요? 아니고 신랑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결혼 제도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런 결혼 제도는 유대인밖에 없어. 그래서 그 결혼을 정혼이라고 부릅니다. 정혼. 정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값을 뭐예요? 그 아버지한테 딱 지불한 순간 더 이상 그 아버지의 딸이 아니고 뭐예요? 내 거. 내 신부. 이렇게 돼 버려요. 우리 대한민국의 혼인 제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에 들면 서로 약혼합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아무 뭐예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정혼은 그걸로서 법적으로 아내가 된다는 말이에요.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르다 이거죠. 지금도? 예?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 지금은. 예, 그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쭉 읽어 보면 그래서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선물이 뭐예요? 나를 잊지 말라. 우리 서로서로 잊지 말고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서로만 생각하고 살자. 그래 가지고 신랑은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가야 돼. 같이 못 살아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우리들과 뭐하고 떠난 거예요? 네, 정혼. 그래서 피를 흘리고 값을 뭐예요? 지불하고 선물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 선물이 뭐게? 그 선물이 보혜사 성령이야. 자. 그리고 신랑은 떠납니다. 떠나서 신랑은 신랑 집으로 가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아시겠죠? 집을 짓. 참 이거 멋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집을 다 짓고 나면 신랑이 뭐예요? 다시 신부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 신부, 자기 거를 데리고 뭐예요? 네, 아버지 집으로 가서 같이 살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에 아버지 집에 도착하면 거기서 큰 혼인 잔치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뭐가 돼 있어? 신부가 돼 있고 이제 예수님이 다 신랑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 가서 혼인 잔치 할 것이 아직 남아 뭐예요? 있는 것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식 결혼 제도는 뭐 한국식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 결혼 제도는 약혼합니다. 약혼하면 그것은 법적 효력 없습니다. 그러나 정혼은 뭐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혼하고 헤어지려면 이혼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의 신부들이 다 뭐예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박수 친 사람 한 사람도 없나? 신랑은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신부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예? 성경에. 이것도 이상구 박사의 뭐 추측이 아닌가. 저는 자꾸 추측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 그래요? 제 얘기가 너무 엉뚱한 얘기니까. 자, 14장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다 왔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내가 이제 간다 이 말입니다. 누구 집에?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요? 예비하러 간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처소를 신부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지 부활해서 우리들의 최종 운명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저기 조사심판이라는 책을 썼는데 조사심판의 가르침은 뭐냐? 부활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신부를 내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를 결정하러 간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면, 예수님의 구원, 우리들의 구원 과정을 한국식 결혼 과정에 비유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이면 그건 약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셔서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이 신부가 뭐예요? 잘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최종 결혼을 결정짓겠다는 식 아닙니까? 그런 식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복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이 구원 과정이 한국식 그러니까 약혼이 된다면 신랑은 언제든지 뭐요?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신부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관계가 맺어져 있지 뭐요? 않는 거예요. 그건 나는 아직도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정혼은 나는 법적으로 뭐요? 신부가 될 테니까. 이것이 큰 차이를 내는 겁니다. 어떤 차이를 내요? 네? 어떤 차이를 내는 게 되겠습니까? 이걸 알아야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제가 입시를 봤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시를 봤다. 자,
발표를 보니까 내가 붙었어. 그럼 붙고 나서 사는 삶과 발표가 나기 전에 붙을 건지 안 붙을 건지 뭐예요? 모르고 사는 삶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붙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연세의과대학생이 됐어. 그 힘나요, 안 나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뭐예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지만 발표가 나지 않고 이게 발표 언제 날지 모르는 발표를 기다리고 사는 그 정말 옛날에 여러분 입시 보고 발표 날 때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합디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조사하신 바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약혼이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아시겠죠? 그 차이가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그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뭐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박사님 따지고 그래 사는지. 아이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만약 약혼이라면 결혼식 올릴 때까지 마음 놓을 수 있어 없어요? 마음 안 놓죠. 혹시 신랑이 방황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기쁨으로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지. 그러니까 의심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은 안 변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네. 안 변한다. 너는 내 신부임에 틀림 없으니까 나는 지금 집 짓는다. 우리 둘이 같이 살 집을 짓는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아들이 이 신랑이 신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날은 누구만 한다고요? 아버지만 합니다. 예,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들이 신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데리고 올 날을 가르쳐 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신부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 날이 가까워 오면 뭐요? 자, 이제부터 신랑이 곧 올 텐데, 그거 순수한 겁니까? 얌체입니까? 얌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부들을 얌체로 만들지, 뭐요?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날짜를 가르치지 않고 언제든지 뭐예요? 도적같이 올 수 있다. 사실상 내일도 올 수 있다. 그러고 사는 것이 순수한 삶 아니겠습니까? 아, 뭐, 신랑 오실 날이 아직 단 6개월 남았네. 그러면 안 되죠. 준비하고 안 하고 자기 살림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게 모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그것을 알라고 죽으라 하고 계산해내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그 계산, 누구 계산이 맞는지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예. 네. 참,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뭐, 알아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재림 준비라고 합니다. 이거 참 나쁜 말입니다. 아주 나쁜 말입니다. 예? 예. 그렇죠. 사랑하죠. 더 사랑하죠. 그러니까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걱정이 많은 거지. 예.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런 정신상태로는 올바른 믿음이 뭐예요? 예, 속에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재림하는 다시 오는 신랑을 내 힘으로 맞이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지금 시간이 충분할 때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식이 일주일만 가면 된다. 준비가 될 수 뭐예요? 있다. 이거 얼마나 엉뚱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완벽한 준비를 할 수가 뭐예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 안 돼도 신랑은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요? 데리고 가게 돼 있어. 아시겠죠? 절대로 조건적이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제 드디어 가서 진짜 신부가 되는 거지. 뭐 진짜 신부야, 가짜 신부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늘 법대로 하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법적으로 결정된 신부들이라고요. 아시겠죠? 네. 네. 이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집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신부가 예수님 오기 전에,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신부가 될 자격이 뭐요? 없어. 왜? 내가 아직도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완벽하지가 뭐요? 않아. 이래서 완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좀 완벽해져야 내가 갈 자격이 있지. 신랑이 어때 하늘나라. 이것은 정말 우리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는 맞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이건 완전히 뭐예요? 틀린 생각이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무효화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꾸 이런 걸 반복해서 배워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걸로 돌아갑시다. 로마서 자, 아까 14장 예? 네. 네? 아, 얘기하세요. 본다리에 빨리 가려고 낮자 네.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날짜 계산은 이제 하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날짜에 가까운 사건이 있을 것이다. 요 사건만 생기면 곧 오신다. 는 날짜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저도 옛날에 참 뭘 몰랐을 때는 그 날짜 계산하는 게 참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참,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네? 채소를 먹는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 먹는다 이거지. 이 말은 뭐냐면 그렇죠. 결국은 그 말이에요. 예. 결론은 그건데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연약하면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가 뭐요? 큰일 날 테니까 고기라는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뭐요? 계속 채식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뉴스타트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아, 이상구 박사는 뭐, 계란을 가끔 먹어도 된다, 그러고, 생선도 이러고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에, 이상구 박사는 계란 먹어도 된다, 그러고, 생선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무것도 안 해, 뭐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겠네? 그렇지는 마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믿음이 그래서 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 이게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은 그런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참 행복해질 텐데 그래서 이제 저보고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좀 오실 수 없냐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뭐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저는 뭐 교인이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를 안 먹고 그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돼지고기는 별로야. 돼지고기를 먹으면 꼭 탈이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박사님 오면 대접한다고. 최상품 돼지고기를 샀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게 다 열을 했는데 저는, 그게 해가지고 돈가스를 잘 만드는 거야. 돈가스? 예, 예. 자. 그럼 그 돈가스를 했는데 그거를 잘라 먹어야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가스 안 자르면 그거는 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안 먹으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 저는 먹을 생각이 뭐요? 없어.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이 성경에서는 돼지고기는 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뭐요? 가르쳐 줄만할 만큼 성숙이 되면 가르쳐 줘야지. 이거는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더 먹으래. 또 잘라. 그리고 성경 공부를 딱 했어.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처음에 놀래가지고, 어디 가서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돼지고기 먹었다.
당신은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었냐고. 그래서, 아, 성경 공부를 하려면 일단 시작인데, 네. 먹는 것이 더 뭐예요? 성경 공부를 앞으로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게 이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 두 분이 이제 두 사람이 통화를 하다가, 아, 박사님이 이제 설사를 했다고 그런 거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실수로 그렇게. 의사들은 말하다 보면 뭐예요? 안 한 말도 쑥 해버려. 그래놓고 이제, 이제 성경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란 말이 있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해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 순서가 나왔어. 그랬더니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아시겠죠? 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이상구의 자식 왜 말을 안 들어? 그럴 리가 뭐예요? 없다고 믿는 사람은 돼지고기도 먹을 수 뭐예요? 있다 이거야. 본래는 먹기 싫어. 그러므로 그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는 믿음으로 먹는 행위는 하나의 뭐예요? 상대방의 구원을 위한 뭐예요? 희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밖에 먹을 수가 뭐예요? 없다. 왜? 모든 것을 먹다가는 정죄당하니까. 그런 얘기. 자, 이제 이해가 좀 갑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좋아서 먹을 수 있는 자는, 즉,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없어서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뭐야? 말라. 아, 업신여기지 말라.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자.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상구 박사가 돼지고기를 먹었대더라.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듣고, 그래? 그 이상구 박사 왜 그래? 라고 정죄하지 뭐요? 말라는 얘기야. 다 그것은 상황이 그렇게 돼 있고, 왜 먹었는가? 그 동기가 뭐예요? 중요하다. 내가 먹었으면 왜 먹었으며 안 먹었으면 왜 안 먹었냐. 그것이 중요하지. 이게 먹었다 안 먹었다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라. 그 흑백 논리는 결국 뭐예요? 조건적이야.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 율법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으면 하여튼 그건 먹었다 하면 그건 뭐예요? 정죄 받아야 돼.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 아, 판단하지 말라. 이는 자, 여기엔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 이유는,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가 뭐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풀밖에 못 먹는 자를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도 저를 뭐예요? 받을 예정입니까? 아니요. 저렇게 믿음이 약해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자기의 신부로 뭐요?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이래 돼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뭐요? 생기지요. 성장을 더 할 수 있지요. 아, 이런 나도, 이렇게 믿음이 약한 나도 이미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있고, 이런 나를 위해서도 지금 아버지 집에 가서 나의 처소를 뭐요?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지. 그렇죠? 예. 그래서, 안 그래, 이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자꾸 염려합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박사님, 이거 참, 이거.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모든 것은 무엇부터 전제해 놔야 됩니까? 십자가의 피로 나는 이미 예수님의 내가 믿음이 강하건 안 강하건 약하건 상관 뭐요 없이 나를 신부로 법적인 신부로 받아 뭐요 받아 주셨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절대 사단이 자꾸만 여러분 마음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네가 성경을 뭐 알아? 어? 네가 뭘? 아 웃기네. 네가 구원 받았다고? 웃기지 마. 사단은 계속 그렇게 공격합니다. 거기에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뭐의 방패입니까? 네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쏘는 뭐요? 불화살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막아야 돼? 믿음의 방패. 무엇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지금 나 같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신부로 받아들이고 지금 뭐요? 내 처소를 예비하시는 중이야!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단의 불화살을 막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